차기 전투기 사업이 사실상 유찰될 것으로 보이자 국방부의 사업 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방위사업청은 전투기 구입 예산인 8조 3천억 원 안에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록히드마틴과 보잉, EADS사 3사 모두 예산을 크게 초과해 더 이상의 가격 입찰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. 건국 이래 최대 국방 예산이 투입되는 방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당초 예산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아마추어적인 사업 능력을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. 8조 3천억이 픽스돼 있다고 그 사람들이 언제 알았어요? 판사청이 언제 천명했습니까? 사업 진행간에 알게 되는, 입찰이 시작되고 나서 알게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. 어떤 사업의 어떤 효율성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사업 관리의 어떤 그 한계가 아니냐. 방위사업청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전투기를 나눠 구입하거나 옵션을 뺀 전투기를 선 구입하는 등의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. 오는 17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유찰을 결정한 후 사업 방식을 변경해 다시 공고부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. 전문가들은 전투기를 분할 구입할 경우 업체로부터 기술 이전 등을 제공받는 절충 교역에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. 예를 들어 60대는 뭐 40대, 20대로 분할구매 하든가, 아니면 뭐 30대, 40대로 분할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예를 들어서 1차가 있고 2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사업자가 서로 틀어질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결승적인 조건이 같다고 얘기할 수 없죠.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파악한 전투기 가격 정보와 사업 진척도 등이 협상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. 협상량이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모릅니다.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해요. 한편으로는 유찰 선포에서 왜냐하면 그동안 모든 협상을 다 했기 때문에 뭐 조건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, 우리가. 그렇다면 협상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죠. 차기 전투기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대당 구매 가격 상승은 물론 전투기 전력화도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. 국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 차기 전투기 사업. 당초 사업 취지를 되살려 신속한 전력 마련을 위한 협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할 때입니다. 아주방송 정순영입니다.